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예,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 소개를 먼저 하고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주일에 이제 부임 인사를 드렸는데요. 저는 3교구, 4교구 교구 목사로 섬기게 되었고요. 네, 이용화 목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제가 긴장이 많이 되고요. 떨리기도 해서 간단하게 좀 제 마음을 좀 전달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곳저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또 오늘 특별히 정말 좋은 곳 우리 부산으로 인도해 주신 데다가 정말 우리 전국에서 가장 이름난 이삭교회로 예, 저를 예, 불러주셔서 예, 아멘하신 분에게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이삭교회로 불러주셔서 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또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삭교회를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예, 저처럼 아주 좋은 목사를 또 예,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곳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삭교회를 많이 사랑하신다. 네, 아멘 하신 분에게 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복받고 우리 이삭교회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내용들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이제 예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시는 그런 상황을 이제 배경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12절 이하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시기가 무교절 첫날 유월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고 구출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였고 이제 유월절 이후로 일주일간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일명 유월절 주간이라고 하는 그 한 주를 지키게 됐습니다. 오늘 무교절 첫날 유월절이라고 하면 이제 유월절이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지금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대적들에게 곧 잡히시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오늘 딱 이 시간은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그 유월절 그 식사를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과 열두 제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좀 감정이입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7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물 때라고 그 시간을 특정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셨고 또 그 마지막 시간을
아주 조용한 곳에서 함께 보내기 위해서 그 장소를 미리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무니까 그 제자들을 먼저 성내로 보내시면서 물동이를 일고 가는 그 한 사람, 한 하인을 만나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들어가 있어라, 이렇게 이동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같이 움직이지 않으세요.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따라가시는 거죠. 아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면 뭐 이래저래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을 또 아셨기 때문에 먼저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움직임 이런 것도 알고 계셨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제법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일어나게 되면 이런 충돌들을 생각하시면서 아마도 너희 따로 내가 따로 이렇게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중에 한 곳에 모이게 되고 이제 유월절 음식이 차려진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서로 이제 비스듬히 누워서 그 식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든 일들이 뭐 안전하게 조용하게 또 뭐 어수선하지 않은 분위기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날이 지금 무슨 날이라고 했죠?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사가 끝나면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의 그 배반으로 말미암아 이제 잡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발언들을 쭉 보면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제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예수님은 이 날이 오기까지 세 차례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순환받을 것, 그리고 내가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임박했음을 직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유월절이기도 하지만 그 대속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계신 시간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이때의 예수님의 심정, 물론 이때의 예수님의 심정이 그러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식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돌뿌리를 부여잡고 그 하나님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괴로워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가오는 그 형벌이 굉장히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도 맞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주님, 예수님의 그 애원, 간청,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겨달라,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예수님의 그 조여오는 심적인 고통,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나도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임박한 죽음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무겁고 무섭지만 그 죽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잡히게 될 것이다, 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 인파들 가운데 누군가 하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옆에 남은 제자들이 몇 사람이나 남았습니까? 몇 사람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식탁에 앉은 12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14장 50절에 모두 예수를 버리고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버림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맞이하는 이 유월절 그 심정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리기란 불가능할 겁니다. 더없는 외로움과 정말 절망 앞에서 그냥 홀로 서 계신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은 지금 임박한 죽음 앞에 서 계셨고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홀로 그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밤, 그 다락방, 그곳은 정말 사무치도록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분위기고요. 이제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또 누구였죠? 열두 제자들이 있습니다. 열두 제자들은 또 달랐어요.
그 제자들에게 그 밤, 그 다락방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 귀한 시간이 그들에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쫓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전심으로 사랑했고 예수가 주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들의 전부였던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들이 거짓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진심으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삶은 곧 죽는 것이나 죽음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시간, 그 식탁이 예수님과의 마지막이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사전에는 없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종종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 던지셨어요. 자신이 이제 고난받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해요. 어쩌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듣긴 들어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모든 유대인들은 구약에 약속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그리고 해방,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게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고 이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고 있는데, 예수가 죽어버리면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만족이고 행복이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방의 분위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예수님은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철저히 외로워지시고 그에게 다가오는 심적 고통은 심해져 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 더 강하게 더 깊이 연결되어 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이곳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온도차가 이만큼 있는 거죠. 예수님이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심적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를 즐기고 그 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어도요 외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시죠? 우리 함께 있는데 외로운 거예요. 어떨 때 그렇죠? 육체는, 우리 몸은 함께 있지만 우리 마음이 연결되지 않을 때 외로운 겁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외롭죠. 근데 더 외로울 때는 뭐냐면, 분명히 누군가 나와 같이 있는데 그 사람과 나와 아무 관련이 없을 때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말 걸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이 없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제자가 있는지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길 뿐이고 다가오는 임박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알고 계십니다.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이때를 비밀로 감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말씀하셨어요. 세 차례에 걸쳐서. 근데 제자들이 듣지 않고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심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내 필요는, 내 요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라고 표현하잖아요. 정말 간이 저리도록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필요는, 주님의 심정은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가. 함께 있어도 주님과 그 제자들의 마음은 영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어서 너무 만족하고 행복해요. 이 고백이 나쁘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너는 내 마음, 내 지금 심정을 이해하고 있니? 이렇게 묻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오늘 이곳에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각자 청한 그 초소에서 예배드리시는 그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 또 주님의 필요를 채우려는 열심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과 지금 얼마나 가까운지를 생각해 볼 텐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딴판이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대답들이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다락방 안에서 홀로 철저히 외로우셨던 것처럼 어쩌면 이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 주님 홀로 계시고 우리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그 다락방 안에 있는 제자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답변을 빌려왔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우리들의 신앙도 거짓 아니지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예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과 따로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주님도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들의 믿음이 가짜였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그를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시간에 말씀하시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제자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 그 답변을 내놓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제목처럼 주여 나는 아니지요. 서로 근심하며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 질문이, 저는 예수님께 대묻는 이 질문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방의 온도차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이 질문 앞에서 제자들과 다른 대답을 내놓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신다면 우리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나는? 과연 우리 이사교회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 우리 이사교회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끔했어요. 분명히 나도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나도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는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 답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제자들과 비슷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설마 저는 아니겠죠? 나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주님 따르겠다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설마 제가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설마 나는 아니겠죠? 여러분들, 주님을 판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유다. 네, 가룟유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은연 중에 나만의 가룟유다를 찾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주여 나는 아니겠죠? 라고 하면서 내 모든 연약함을 가리고 내 수치를 뒤집어 씌울 만한 그 배신자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최소한 누구는 아니니까, 나는 아니게 되니까, 설마 주님 내가 되겠습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대체 그 하나가 누구냐? 나는 아니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아 그래도 내가 전도사님인데, 내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데, 내가 이때까지 이만큼 주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고 하면서 주님을 배반하는 그 가룟유다는 따로 있겠지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제 마침내 가룟유다가 범인으로 확정되고 밝혀졌을 때 어쩌면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럼 그렇지, 나는 가룟유다는 아니지.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맞지만 가룟유다만 문제였는가 말입니다. 지금 그 방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마음에 닿아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달라요, 마음이. 그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외로움과 또 그 고통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심지어 세 번이나 당신의 순환을 말씀하시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담아 듣는 제자라든가 그것을 마음에 새겨놓고 있는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는 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아닌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은 지금은 내가 주님을 배반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그 현실 앞에서 그 상황이 되니까 그 믿음의 고백,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여 설마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던 그 옅은 믿음의 고백도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14장 50절에서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굳이 가룟 유다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남은 열한 사람도요, 그 남은 열한 사람도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잠재적인 배신자들이었던 거죠.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식탁에 초대되었던 그 모든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가룟 유다냐?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잠재적 배신자, 가룟 유다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모든 제자가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나는 저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배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의 맹세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이걸 메워두려고 막 붙들고 있는다고 해도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애썼지만 모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신앙은 내가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주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신앙마저도 내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우리가 근심하면서 부인해보지만 그럴 만한 상황이 되면 우리 모두가 언제라도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갈지도 모르는 그 죄인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 내 부끄러움과 이 수치를 가려줄 이 가룟 유다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문제예요. 주여 나는 아니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때는 은혜였는데 지나고 보니 은혜가 아니었더라. 그건 애초에 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랍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 17절인데요 제가 준비를 부탁드렸는데 우리 말씀 한번 보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40일간 조우했던 그 제자들의 마지막 지금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시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다 눈으로 보았고 이제 그들의 눈앞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그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히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이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다음 절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믿음으로 받지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전한 것입니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은혜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재적 배신자라고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 찾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제자들이 잠재적 배신자들이었어요. 나는 주님을 배신도 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아 보잘것없는 내 믿음 참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거의 진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어쩌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 드릴 수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곁에 서 있을 수 있는 용기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배반도 하고요, 주님을 의심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붙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면서 보내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중요한 일을 그 잠재적 배신자들에게, 정말 말해도 듣지 못하는 그 이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죄인을 이제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삼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도 모르는 우리를 선택해서 이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맨 마지막,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할 때에도, 그럴 수 있죠,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할 때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꾸어서 한번 적용해보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 비겁하고 치졸해 보이는 이 답변을 이제 거부하고 버려버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붙들면서, 자 나는 실패해도 주님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내 능력 바뀌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할 수 없는데 우리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해보는 겁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배신할지도 모르고 주님을 떠나서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나는 자격이 아무 자격도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시고 내게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물 위를 걷는 자라고 하는 찬양인데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